안녕하세요. 1045입니다. 오늘은 드레스룸, 옷방을 정리하고 수납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드레스룸 정리에 필요한 간단한 노하우 3가지와 옷방 정리할 때 유용한 물품들 소개해 볼게요. 이곳이 저희 집 드레스룸입니다. 요즘은 붙박이장에 있는 집들이 많고 이 집도 드레스룸이 따로 빠져 있어서 혼수 때 샀던 장롱을 이사 올때다 버리고 왔어요. 저희는 4인 가족인데 붙박이장 3통과 별도의 아이 옷장 그리고 이 드레스룸으로 이불 옷을 다 수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형인 거든 옷장이든 70% 이상 채우지 않기. 드레스룸이라고 해서 예쁘고 깔끔한 사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옷이 꽉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흰 와이셔츠랑 명품백만 올려둔 드레스룸 사진은 현실성이 없긴 하죠. 그래도 그런 사진들 보면 공통점이 휑하다는 거예요. 행거에 옷을 다 채우지 않는 건 무척 중요한데요. 드레스룸이나 옷장은 모두 통풍이 중요하잖아요. 옷이 꽉차 있으면 보기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꺼내기도 힘들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옷 보관에도 좋지 않아요. 가정에서 정리가 가장 필요한 곳이 주방과 옷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오픈형인 거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먼지 쌓여서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이집 드레스룸도 아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세라 제가 따로 빼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번거롭더라도 계절에 맞는 옷만 꺼내두고 나머지 옷은 집어넣는 정리를 계절별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그때그때 버릴 옷, 물려줄 옷, 중고로 팔옷 등을 걸러낼 수 있거든요. 버리는 옷은 재활용 수거함에 넣을 수도 있지만 키로수가 많이 나가면 수거업체를 불러서 몇천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두 번째, 옷 걸이는 통일, 옷 거는 방향 맞추기. 세탁소에서 주는 이런 얇은 옷걸이는 금방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옷이 잘 망가져서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구부리기는 편하니까 뭐 만들기 할 때라던가 이렇게 접어서 변기 뚫을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평소에는 얇은 논슬립 옷걸이를 쓰고 있어요. 이런 원목 옷걸이는 예쁘긴 한데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남편 정장 자켓이나 겨울 외투를 보관할 때만 사용하고요. 이런 얇은 논슬립 옷걸이를 몇 세트 구매하면 몇년 동안 오래 쓸수 있어서 괜찮아요. 일반 가정에서 예쁜 잡지에 나오는 사진처럼 하얀 와이셔츠만 걸어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옷들을 걸었을 때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이려면 옷을 거는 방향을 하나로 통일해주고 색깔별로 옷을 걸어두면 좋습니다. 그럼 보기에도 좋고 옷을 찾을 때도 편해요. 세 번째, 서랍 활용하기. 오픈형 드레스룸이어도 행거를 써도 서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4인 가족이면 그 옷이 정말 많거든요. 서랍이 없으면 옷을 다 걸어두게 되는데 정신없어 보이기도 하고 공간도 부족할 수 있고요. 또 옷을 보관할 때 직사광선을 바로 받아도 안 되고 밖에만 두면 먼지도 많이 쌓이잖아요. 전 그래서 드레스룸 선반 아래쪽에 별도의 서랍을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드레스룸 아래쪽이 바지걸이를 걸고 쓰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사실 이 바지걸이가 좀 불편하고 그다지 유용하지 않거든요. 저희 남편이 바지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여기 걸고 빼는 걸 번거로워해서 이쪽에 차라리 서랍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서랍에는 외출복보다는 집에서 입거나 운동할 때 입는 편하게 입는 옷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남편 반팔티와 반바지, 청바지는 매번 빨지 않기 때문에 입었던 걸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운동복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맨위 서랍은 뚜껑이 없기도 해서 바구니처럼 좀 편한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남편은 원래 옷을 정리를 잘 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계속 서로 이걸 조율을 하고 제가 또 말을 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뭐 잠옷으로 입었던 옷이라던가 편하게 입는 옷 잠깐 벗어줄 때 그냥 이곳에 둬도 그걸로는 뭐라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서랍은 뭐 겨울 내의나 이제 축구 같은 거할때 신는 긴 양말, 운동 양말들. 모자는 부피가 커서 아예 따로 서랍에 넣어두었고요.
드레스룸에는 옷뿐만 아니라 모자나 여러 잡화들도 함께 보관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유용한 물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가벼운 수납함은 필요한 곳에 걸어두고 쓰기가 참 좋은데요. 위에 이제 부직포처럼 해서 이 봉에다 걸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칸칸이 서랍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위쪽에는 머플러, 이제 계절에 따라서 머플러를 보관하고 이제 구겨지기 쉬운 니트들은 접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랍도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아도 절반 이상은 차지하지 않게 두세 벌 정도씩 나누어서 보관하고요. 역시 색깔별로 나누어서 찾기 쉽게 분리해 두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케아 제품인데요. 여기에 딱 맞는 서랍 형태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품도 팔고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에 반팔티와 아래쪽에는 간단한 손지갑 같은 것들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자주 입는 바지는 아예 바지용 옷걸이에 따로 보관을 하고요. 이런 집게형 옷걸이는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한 번 더 손이 가서 번거롭기 때문에 제 긴 치마를 보관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바지를 걸 때도 저는 최대한 간단한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이 엉덩이 부분을 기준으로 맞춰서 바지용 옷걸이를 넣고 한쪽 방향으로, 저는 오른쪽 방향으로 보통 넘기는데요. 이 방향만 통일해서 이렇게 걸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는 집이라면 이렇게 위쪽 선반 위가 아마 비어 있을 텐데요. 드레스룸 선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침대 밑이라던가 이불이 들어갈 만한 그런 선반, 그런 공간이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위쪽에 기내용 캐리어를 보관하기도 하고요. 이런 수납함을 이용해서 계절이 지난 패딩을 보관하거나 전기장판, 난방 텐트, 커튼 이런 부피가 큰 짐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봉 아래쪽에 고리를 걸어서 걸어두는데요. 이런 고리를 쓰면 양쪽에 걸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사실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S자 고리를 이용해도 충분히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코백이나 편하게 쓰는 가방들은 여기 걸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모양을 유지해줘야 되는 가방들은 이렇게 세워두는데요. 모셔둬야 될 가방이 많지 않아서 가방 보관은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바닥에는 신문지 같은 거 구겨 넣어서 바닥 모양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스카프, 벨트 같은 소품은 드레스룸 서랍에 칸칸이 나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스카프 걸이라고 밖에 따로 걸어두는 그런 소품들을 팔기도 하는데 밖에 나와 있으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가진 스카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 직업이 아니라 경조사 때 말고는 넥타이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넥타이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면 넥타이 걸이라던가 따로 보관하는 칸칸이 소품함을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말이나 속옷 수납도 칸칸이 수납함에 하는 게 편한데요. 원래는 이렇게 비어있는 서랍이라 따로 파는 부직포 칸칸이를 넣어주었어요. 양말과 속옷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 가운데 쪽에 있던 이 서랍에 첫째 칸에는 제가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들, 두 번째 칸에는 속옷과 운동복, 세 번째 칸에는 여성용품과 잡화들을 넣어두고 있어요. 한쪽 구석에는 리빙박스가 있는데요. 리빙박스에는 계절이 지난 옷을 보관하는데 이걸 따로 창고에 옮기지 않고 드레스룸에 같이 두고 있어요. 옷이라는 게 딱 정해놓고 어제까진 반팔, 오늘부터 긴팔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섞어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월인 지금도 겨울옷이 아직 기모가 들어가거나 니트가 두꺼운 것들은 아직 꺼내지 않고 있어요. 리빙박스에 옷을 보관할 때는 이렇게 투명한 창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문도 살짝 열어두고 제습제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벽면에도 딱 붙이지 않아요. 혹시 습기 차거나 해서 곰팡이가 쓸면 큰일이기 때문에 결로가 많은 계절이나 여름 같은 데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는 몇 가지 옷과 관련된 물건도 함께 보관하면 좋은데요. 전신 거울도 같이 있으면 좋겠죠.
벽에 부착하는 전신거울이 아니라면 뒤쪽 공간이 남을 텐데 제 전신거울은 뒤에 옷걸이가 있어서 이렇게 행거처럼 부피가 큰 지금은 입지 않는 겨울 패딩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미와 다림판도 아예 드레스룸에 함께 보관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옷을 다려입기 편한 스탠드형 스팀 다리미도 아예 드레스룸에 세워두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있는 드레스룸이라면 자주 환기를 시키되 직사광선이 옷에 바로 닿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죠. 저는 1층이기도 해서 반투명 시트지를 붙였는데 창문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하시거나 아예 행거 쪽에 옷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을 하시면 먼지도 막고 더 좋을 것 같아요.